오늘은 유튜브 채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한원하는 이런 일. 작전 세력들이 아직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 여기 보세요. 작전 세력이 강한 초대박 종목 여기서 터진다. 4일 전에도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날도 작전 세력들이 통으로 매집을 끝낸 대박 종목. 자, 작전 세력들이 완벽하게 매집을 끝낸 종목. 자, 이렇게 계속 230탄을 제가 14개 종목이 아직까지 나한테는 있다. 종합 주가가 아무리 급락을 해도 이 종목에서 분명히 대박이 터진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죠. 대박 주식 시리즈 꽤 그래도 많이 봤어요. 뭐 2000회, 1600회, 1500회, 뭐 3000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보셨는데 계속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박 터질 종목 여기 작전 세력이 있다. 작전 세력이 매집을 완벽히 끝낸 종목 빨리 잡아라. 완벽히 끝낸 종목 대박 종목 선점해라. 대박주는 여기서 터진다. 여기서 터진다라고 제가 여기 이 썸네일에다가 얘기했죠. 대박주는 여기서 분명히 터진다. 자, 오늘 드디어 한 종목이 터졌습니다. 자, 작년 이 종목은요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시황 분석을 계속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작년 4월 달, 3월 달이죠. 3월 달에 1차, 그다음에 자, 8월 달에 2차, 그다음에 10월 달,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시황 분석을 다시 내드리면서 이 종목 날라간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바닥서부터 여기까지 따지면은 뭐 수백 프로 넘고요.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 드렸을 때가 이게 4,200원 정도에 제가 지금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뭐 내일 되면은 100%칠것 같아요. 내일 되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지난주에도 누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대박은 작전 세력이 강한 종목, 대박은 이 종목에서 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쉽게도 상한가를 못 쳤어요. 상한가를 못 치고, 27.8%에서, 종가가 끝났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좋아요. 상한가 치게 되면, 상한가 치게 되면은 이제 개미들이 그 다음날 막 달라붙거든요. 그 다음날 달라붙으면,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차라리 상한가 뭐 29.7% 뭐 이게 아니라 뭐28% 요렇게 해가지고 딱 끝나면 사람들이 이게 상한가에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상한가죠. 거의 상한가. 1%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29.7%에서 약 20, 한 7, 8% 선에서 아주 귀신같이 작전을 펴가지고 개미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총몇 명이 이 종목을 샀냐면요. 한번 볼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샀네, 8명. 8명 샀는데, 9명? 9명 샀습니다. 9명 중에 2명은 인연이 끊어진 사람이고요. 저는 인연이 끊어진 사람은 안 쳐다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저희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하계라고 있어요. 한하계가 같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인데, 형님, 제가 아는 이 동네 분인데 한 종목을 좀 추천하겠습니다 해서 작년 8월 20일 날 요기쯤에서 매수 땡긴 겁니다. 요기쯤이니까 뭐 이분은 뭐 거의 지금 오늘이면은 뭐100% 쳤겠는데요. 한하계야, 내일 절반 끊고 나머지는 바닥주 사라고 얘기해라. 알았지? 하나게. 자, 100%.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원에, 1,000만 원어치를 샀다라고 하면 100%면 2,000만 원에
평균 단가가 1,000원인데 2,000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50%에서 70%는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합주가가 뭐 대폭락적인 오거든 뭐 경제 대공황이 오든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원금을 다 뽑았으니까 원가는 0원이잖아요. 자 내가 평균 단가 매수했을 때는 1,000원이어도 100%가 올랐으니까 현재가가 2,000원일 것이고 1,000만 원어치 매도 때리면 1,000만 원은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버는 거에서 나머지 50%는 정리해버리면 매수 단가는 1,000원이어도 원가는 0원이다. 그리고서 나머지는 홀딩하고 나머지는 다시 대박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라 라는 게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하게 그 친구분이 있지 정미정 씨라고 꼭 얘기해서 오늘 아마 100% 쳤을 거야. 이분은 작년 8월 21일 날 매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회원님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야가 2월 26일 날 문자가 왔어요. 그렇잖아도 지난주죠, 지난주. 형님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홀딩 할까요? 이러고서 하길래 이놈아, 수익 챙기려고 그러면은 챙기고 분할 매수 다시 들어가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마 홀딩했을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분들은 작년 10월 달에 매수 땡긴 사람들은 내일 거의 뭐 상한가 근접가 가면 일부 수익 끊으시고요. 일부 수익 끊으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십시오. 지금 종합 주가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바닥주를 사십시오. 바닥주. 제 이야기 꼭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그게 나야가 이 친구가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010-7543으로 7543에 388뭐 이렇게 시작하는 분인데 이분도 작년에 10월 달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랑 인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연락이 없어서 자, 이분도 제 방송을 아마 들을 겁니다. 거의 내일 되면 100% 아까 이제 뭐 한하계 친구는 100%가 넘어갈 것이고 뭐 배간 20% 30% 이상 나올 것이고 내일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 조만간에 상한가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한번 치면 일부 끊으세요. 그리고 짱구 잘 들어. 너 저기 뭐야 그 어저께도 형님 이 종목 어떡할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홀딩해 이 새끼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종합주가가 얼마만 깨지 않으면 홀딩해 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홀딩했을 겁니다. 짱구도 잘 들어라. 내일 거의 상한가 근접가 가면 100% 근접가에서 일단 끊어버려라 절반. 그리고 다시 바닥주사.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의 히로인 큰손이. 자, 큰손이도 이 종목 매수 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카페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미정 한하계님도 이제 한하계 친구니까 그 친구하고 그 다음에 타기, 그 다음에 짱구, 그게 나야. 그리고 이제 010-7543으로 시작하시는 분 해서 아직까지 이제 5명이 저희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거의 뭐 작년 10월달, 11월달에 매수 땡긴 사람이 한몇명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일 이제 거의 10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부 수익 끊으시고 절반 이상 50%든 70%든 끊으시고 나머지는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인데 종합주가가 계속 급나가는데 이 종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500%가 가든 1000%가 가든 홀딩하시고 빨리 바닥주를 매수하십시오.
자, 결국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박 종목 중에서 이제 14개 종목에서 한 종목이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요 종목 말고 오늘 거의 상한가 친 종목이 또한 종목 있어요. 또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녹음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끝낸 종목, 이 종목 참 사실상 작년 10월사부터 작년 10월이니까 10월, 11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매수했다라고 치고 11월 달에 매수했다라고 치면 자,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4개월. 4개월 기다려서 거의 100% 먹었으면 이거 뭐 투자할 만하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1년에 100%한 세네 번만 먹으면 여러분들 인생 확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지겹게도 작년 10월 달에 그렇게도 안 가더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줍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요렇게 해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계속 말씀드립니까? 아, 이게 차트가. 아, 그냥 원 상태로 놓고 제가 차라리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구간에 요렇게 놓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날라간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날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차트 설명해 줄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얼마 되지 않아서 요거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요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요 구간에, 자, 봐라. 이거 조만간에 날라간다. 이거 매직 끝났다. 매직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고서. 종합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1월달서부터 지금 계속 지금 종합주가가 흔들려도 안 빠진단 말이야. 이게 매집이 끝난 종목입니다. 조만간에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뻥 하고 지금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거, 여기 다, 14개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벌써 2월 달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 14 종목, 이 14 종목이 이제 남았단 말이야. 이제 1900개에서 올라갈 종목은 이거밖에 없다. 이러고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박이 터질 종목, 여긴 작전 세력들이 있다. 작전 세력들이 매집을 완전하게 대박을 끝낸 종목, 대박 종목 선점해라. 여기서 무조건 터진다. 자, 이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자, 그 종목이 드디어 오늘 쳤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거의 뭐 상한가 뭐한28% 가까이 쳤어요. 아주 귀신 같은 놈들이에요. 상한가를 쳐버리면 그 다음날 개미들이 딱 끼고 검색해가지고 들어오니 28%대에서 딱 마감 저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작전을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지금 기가 막히게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땡기셔야 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아직 이런 종목이 13개, 14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거의 상한가 근접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유튜브 차관성 TV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오늘도 꼭지 목표가 종합주가 3102, 정확하게, 여기가 오늘 꼭지점이다. 그리고서 0.001틱으로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자, 3095를 찍고 3100을 못 찍었잖아요. 0.001틱. 그거를 못 올라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해드려도,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로 이렇게 터진다 그래도 단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못 버는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오십시오.